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요달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1286번째 시간 임진호 선생님 총파 전례입니다. 2021년 5월 23일 날 보내주셨습니다. 전례 토의 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제4기 수서 상복부 소아관 초음파 개인교습입니다. 한공창 선생님이 담당합니다. 이 상복부하고 소아관 초음파만 개인교습해 드립니다. 두 분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실습 2주 교육입니다. 6월 15일 수요일 날 제가 중강좌를 먼저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6월 24일 목요일 날 오후 8시 반에서 10시 반에 한공창 선생님이 상복부 초음파 실습 강의를 서울 수서역 현대 벤츠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모델은 저희들이 준비해 놓습니다. 6월 27일 일요일날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여기는 소아관 초음파 실습 교육을 합니다. 네. 교육 장소는 서울 수서역 현대 벤츠빌 오피스텔이 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캔퍼 USB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선생님께 안내할 것은 수서 심장 초음파 제36기입니다. 이교철 원장님이 진행합니다. 2021년 6월 2일 수요일 6월 4일 금요일 오후 8시 반에서 10시 반 그리고 6월 6일 일요일 오후 5시에서 9시 3일 연속에서 5분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심장 초음파 스캔법 실습 교육을 합니다. 참가 선생님은 이교철 원장님 심초음파 스캔법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다음에 선생님께 안내할 것은 용초사 제68기입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 용초사 제68기가 8월 7일부터 8월 19일까지 2주간 8차례 진행합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수서역 현대 벤치빌 오피스텔입니다. 6명의 정원으로 초심자를 위한 실습 교육을 진행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용초사를 거쳐간 많은 선생님들이 한국 초음파학계 그리고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에서 초음파 강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초대합니다. 예. 그러면 정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례입니다. 53세 김진호 선생님이 보내주신 정례입니다. 53세 여성 2개월 전에 소화불량과 우상부 통증으로 내원했습니다. 갑상선 경부에 하이퍼에코에 간 리전이 보이고 헬류시노나 트윙클링 아티팩트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담낭의 저부, 체부, 경부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요건 IVC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예, 요 영상 보셔도 요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요 영상 고에코 부분 요렇게 제거 부분. 이것은 담낭 경부가 굴곡이 되었습니다. 요렇게 담낭의 경부가 요렇게 굴곡이 되는 거죠. 굴곡이 되면 요 굴곡 부위가 요것이 요 굴곡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요 영상이고 다음 영상에 요 영상이 되는 거죠. 굴곡으로 생기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익스트라헤파틱 여기 포탈베인 IVC 익스트라헤파틱 바일닥터 요거는 라이트헤파틱 바일닥터는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본 정례에는 경부가 그렇게 보이는 선상 에코는 선상고 에코는 담낭 경부의 굴곡으로 생긴 영상이 되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캔퍼 동영상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장 개인 교수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USB를 열어보시면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당 파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집이 포사의 위치를 재서는 안 되죠. 그래서 자 여기 담낭을 보고 있습니다. 담낭 자 담낭벽은 이쪽은 담낭벽이 진짜 두께가 아니죠. 요쪽이죠. 요쪽이 진짜 담낭벽이 두께죠. 이쪽은 개사하고 겹쳐져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담낭을 볼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역시 푼두스가 되겠습니다. 푼두스는 이렇게 개스에 가려져가 있고 또 이렇게 잘 보기 어려울 게 푼두스가 폴디드 되어 있기 때문에 푼두스를 이렇게 프로브의 각도를 잘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푼두스 끝까지 안에 혹시 푼두스에 집이 아데노마이마토시스가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월 두꺼워진. 그 다음에는 집이 내액을 보는 게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바디를 보고 집이 내액을 이렇게 관찰해야 돼요. 이렇게 보십시오. 집이 내액이 아주 잘 보입니다. 여기, 여기 집이 내액이죠. 집이 내액을 이렇게 관찰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집이의 기본 스캔을 마치겠습니다.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동영상은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생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질환별 초음파 강좌, 장기별 초음파 강좌 USB를 만들었습니다. 이 USB는 내용이 아주 방대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USB가 128기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영상 강의에 보시면은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4파트, 상복부 6파트, 하복부 2파트, 비뇨기 2파트, 그 다음에 갑상선 경부 5파트, 부인과 초음파 1파트가 들어가 있고 한글교재 파일도 5개가 들어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번에 송도 초음파 소식지 제1호에서 500호가 들은 USB를 발간했습니다. 송도 초음파 소식지는 2012년 5월 16일에 창간되어 2021년 4월 28일 500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송도 초음파 소식지 안에 초음파 소식 위에도 여러 가지 정례, 많은 정례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정례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농협 1500-1251-211-041 김일봉으로 15만원 입금 후에 선생님의 성함, 주소, 휴대전화번호,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